자, 그럼 이제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또 심도 있게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어떤 투자처, 어떤 돈을 벌수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시선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.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장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장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탄력이 약간 줄어들고 있는데,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, 뭐전 세계 시장에서도 그렇고, 우리 시장도 그렇고, 이제 역시 소비가 다시 폭증할 것이다.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네, 우선은 사실은 시장 자체는 당분간은 좀 심심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제일 좋냐? 앞으로 줄지 않을 것, 더 좋아질 것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사실 소비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 중에서도 백화점을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. 이 작년과 금년 달라졌을 때 무엇이 제일 많이 달라졌느냐라고 본다면 사실 백화점이 뭐 가장 대표적인 이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손님이 작년에는 정말 많이 줄어들었었다가 금년에는 또 재작년보다도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 보복 소비가 나오면서 이 매출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. 2월 달 같은 경우는 백화점 평균적으로 30% 이상, 그리고 3월 같은 경우는 50% 이상 매출이 상승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. 그러면서 이 전체적으로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시작은 명품이었습니다. 명품 중심으로 해서 소비가 살아났고요. 그러면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, 1층에서 명품 보고, 지하 가서 식사하고요. 올라가서 옷도 사고, 이 전체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확산세가 이제는 나오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명품 중심은 사실은 매출액만 늘어나고 이익은 별로 안 늘어나거든요. 다른 업종들까지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확산에 대해서는 초기 부분, 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더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보여지고요. 호텔 신라 중심으로 해서 사실 면세점들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아직 항공 수요,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긴 하지만, 이제는 여행이 어느 정도 좀 확산이 될 가능성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. 백신 두번 맞으면 자가격리 없이 여름부터는 아마도 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선진국들 중심이긴 하지만, 그래도 항공이 살아난다라면 면세점, 작년에 뭐 거의 손님이 없었죠, 사실은.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면세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있어서는 이 백화점 업종들이 사실은 면세점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. 백화점 업종들 중에서 면세점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하반기 면세점에 대한 시너지까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. 종목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. 우선은 뭐 신세계 같은 경우는 백화점 1등 업체입니다. 뭐 가장 많은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데요. 여기도 면세점 가지고 있죠. 그리고 백화점 살아났을 때 가장 큰 규모의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신세계이 좋다라고 보여지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 더현대 서울 여의도에 이 백화점 신규 백화점을 런칭을 했는데 첫 해부터 흑자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지금 사실 첫 해는 큰 폭의 적자. 두 번째에는 BEP만 맞춰도 굉장히 좀 잘한다라고 백화점은 얘기를 하는데 첫 해부터 이 사실 시기가 굉장히 좀 좋았었죠. 작년에 식당이 문을 열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금년에 백화점이 문을 열었다 그러면 굉장히 좀 호황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소비가 빠른 폭으로 살아나고 있어서 적자를 예상했던 부분이 흑자까지도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고요. 그리고 작년 8월 이 면세점을 인수를 했죠. 인천공항 면세점 이 시너지 효과까지 충분히 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, 좋습니다. 윤정식 부장과 함께 뭐 소비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중에서도 이 백화점 업종 중에서도 면세점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,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시청자분들께 드렸으니까요.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좋은 투자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